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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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값. 죄의 값. 사망. 사망. 죄의 값은 죽음. 죄의 값은 죽음. 죄의 값. 죄의 값. 어찌여 어찌하면 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 죽음. 죄의 값 죽음. 죄의 값 죽음. 죄의 값 죽음. 사망. 사망. 죽음. 죽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진 영혼은 죽어야 한다. 죄진 영혼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음. 죽음. 괴롭고 무거운 죄짐을 진 순례자가 천국을 찾아 장망성, 즉 장차 망할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가 가는 도중에 마주칠 어떤 장애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순례자는 그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을 뿐 아니라 그가 지나가야 할 길은 많은 구덩이와 위험과 시련과 희망이 깔려 있었으며 게다가 또 그의 가장 큰 적, 즉 바로 자신의 영혼의 적이 있었습니다. 무적행의 악마 무원! 등에 진 진관은 대조적으로 기독도는 책, 바로 생명의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장망성에서 떠나게 한 것은 바로 이 책의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영혼의 적은 끈질기게 그의 여행을 방해하려 했으나 그를 인도하고 충고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순례자 양반, 뭐 좀 도와드릴까요? 당신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척 괴로운 것 같군요. 네, 퍽 괴롭습니다. 하늘로부터 크나큰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이 책이 내게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내 처자식, 친구들, 이웃들에게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심판은 사실입니다. 그 경고에 귀 기울인 당신은 현명하군요. 자, 인사나 할까요? 저는 전도자라 합니다. 전도자라고요? 그러면 아마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군요. 아시다시피 나는 하느님의 심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망성으로 떠난 거죠. 왜 여기 서 계시죠? 어디로 갈까 막연해서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약속의 열쇠지. 아. 저쪽을 보십시오. 문이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선생님. 빛은 보입니까? 그런 것 같군요. 좋습니다. 저 빛을 향해 곧바로 가십시오. 가시면 문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는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위대한 빛을 본 적이 있다.
위대한 빛을 본 적이 있다. 위대한 빛. 위대한 빛. 위대한 빛. 위대한 빛. 사망의 그림자 안에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안에 죽음의 그림자. 빛은 밝아졌다. 빛은 밝아졌다. 빛은 밝아졌다. 빛은 밝아졌다. 순례자님! 순례자님! 장망성에서의 이웃, 이웃순이 순례자를 찾아내서 그를 순례자의 가족에게 데리고 가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실은 순례자는 가족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웃들이 비웃는 바람에 순례자의 아내가 그 저주받은 도시를 남편과 같이 떠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용감한 나의 친구, 잠깐만. 아, 나 말해요? 아, 내가 좀 도와드릴까? 아, 참, 내 소개를 할까요? 나는 고지짱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유순이라고 합니다. 어, 유순. 유순 씨라? 오, 예, 예. 아, 그렇지. 훌륭한 친구들이지요? 유순 씨들은 아, 나는 잘 알아. 훌륭한 친구들이지. 아, 난 순례자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순례자? 순례자라? 잘 모르겠는데. 아, 저 그 사람은 오늘 아침에 떠났습니다. 아내와 애들과 친구들을 놔두고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어우, 짜란. 요새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그렇지. 너무 많아, 그런 일들이. 자, 날 좀 도와주시겠어요? 난 순례자를 가족들에게 데려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에, 그를 정신들게 하잔 말이랬다? 에, 물론 도와드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도 같았어요. 아, 도와주고 말고. 그러면 우리가 그 멍청한 친구를 따라잡을 땐 나한테 맡기시오. 난 이런 일엔 경험이 많으니까. 침착하라. 침착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의 적 악마가 돌아다닌다. 너의 적 악마가 돌아다닌다. 아, 저 기독도 자네 여기 있었군요. 난 쭉 따라왔는데.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아, 네, 알았습니다. 고지장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야, 얼마나 즐거우신가. 아, 당신은 기독도지요? 나는 기독도를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럼. 난 그들을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좋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저는... 시끄러워.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당신이 장망성에 있는 당신 아내와 애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도시는 장망성에 하느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란 말입니다. 웃기는 소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소. 날 믿으시오. 난 압니다.
심판은 절대로 여태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심판은 노아의 심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 노아라고? 나는 이름 있는 가문을 다 잘 아는데 날 믿으시오. 사리 판단을 해보시오. 친구야, 집으로 돌아가시오. 기독도라. 좋은 이름이지. 그럼 그 좋은 이름에 먹튀를 하지 마시오. 내 말 알아듣겠소? 돌아가라고요? 그럼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라고? 왜 당신들은 나와 같이 가지 않지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네, 정말입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천만에 터무니없고 바보 같고 환상적이고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기독도 진짜 허튼 수작일까? 아닐세, 영원한 진리야. 이 책에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유산을 찾아야 한다고 써 있어. 유산? 유산을 얻는 길은 오로지 당신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길뿐이요. 알겠어? 그럼 당신들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뿐이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오, 기독교? 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좋소. 그럼 유순이? 나는 기독교와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병든 영혼을 가진 친구를 따라가겠다고? 자, 현명하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천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심판 뒤에는? 심판 뒤에는? 아자, 기독도, 당신 책에 써있는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즉, 영생의 소망, 거짓이 없는 창세 이전의 약속을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 그 외엔 또 어떤 말들이 쓰였지? 영원히 지속될 구원을 약속받았지. 우리는 의의 멸관을 얻을 것이고 더 이상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을 것이지. 그것의 뒤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 좋아, 아주 훌륭해. 그러면 그곳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보다 먼저 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지. 그들은 사하고 거룩하며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곳에서 산보를 하고 또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거지. 난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거야. 기독도, 난 결혼 망하기 싫어. 걱정하지 마. 저들은 어둠 속에 있는 애들이야. 기독도,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군. 그래, 그럼 저 집으로 찾아가 보지. 합니다. 저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내가 예상했던 여행과는 다른데, 기독도. 성경은 쉬운 여행을 약속하진 않아. 그러나 훌륭한 목적지를 약속하고 있지. 기독도, 좀 더 빨리 갈 순 없을까? 난 빨리 그곳에 도달하고 싶어.
등대에 띈 이 짐 때문에 난 더 빨리 갈 수가 없어. 밤을 지낼 곳을 찾아야 할 텐데. 아니야, 기독도. 서둘라고 난 성경책이 말하고 있는 그곳을 발견하기까지는 지체할 수가 없어. 소급한 나머지 유순이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숨어있는 위험들을 마음속으로부터 털어놓음으로 해서 가나한 늪으로 지나가는 지진 기독도가 악마의 간계에 빠지게 됐다. This is a strange... 이 길은 낯선 길인데? 이게 네 책에 써있는 그 훌륭한 곳이란 말이야? 여행의 첫 시작이 이 지경이라면 끝판이 얼마나 형편없을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짐 때문에 더 깊이 빠지는구나! 나는 네 책에 쓰여있는 아름다운 왕국 같기를 포기하겠어! 살려줘! 살려줘! 내 이름은 도움입니다. 난 당신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 길로 가라고 말해준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둠 속을 당신 혼자만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는 인간의 짓거기와 악함의 오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위치를 깨달았으나 공포와 의심을 가진 죄인들이 가끔 이 무서운 곳에 빠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을 구해줍니까? 그들이 구해달라고 하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 말은 이 책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가야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오늘 밤을 지낼 오두막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독도는 갈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영혼의 적은 점점 더 그의 여행을 방해하는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필그림 컨티뉴. 침착하라. 침착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의 적 악마가 돌아다닌다. 너의 적 악마가 돌아다닌다. 너의 적 악마가 돌아다닌다. 여보세요. 당신 몹시 굶주린 것 같습니다. 배가 아주 많이 고픈 사람 같이 보입니다. 내 조그마한 주막으로 들어오시오. 우리는 요기할 것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양식이나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다.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제 이름은 기독도입니다. 기독도? 기독도라. 그렇지. 물론 좋은 사람이겠군요. 기독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지요. 자, 들어가실까요? 어서. 자,
물론 당신도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화목한 식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째서 당신이 등 뒤에 짐을 지고 다녀야 하는가도 말입니다. 내가 찾아야 할 문이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 문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까? 오던 중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전도자지요. 전도자? 멍청이 말이로군. 기독도 그 녀석들은 멍청이란 말이요. 멍청이. 전도자가 가르쳐준 길로 그냥 가면 모든 종류의 불행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굶주림, 위험, 헐벗음, 압제 등등. 그 멍청이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역시 말 안 했을 게고. 그의 길? 정말 열 삶은 호박이 이도 안 들어갈 소리로군. 하지만 제자씨,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즐거이 대하렵니다. 그러면 내 여행의 끝판에가서는 이 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치고 처음부터 이 짐을 지고 어떻게 왔소? 이 책을 읽으면서요. 알 것 같군. 알만해. 만일 내가 이 책을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면 당신은 언젠간 나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것이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당신은 여기도 하지 않았어. 이 밥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아,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잠깐만. 난 당신을 돕고 싶은데 당신은 매우 좋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세상은 종교적인 사람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도 씨. 당신은 바로 저기 저 산이 보이지요? 산 꼭대기에 도덕의 마을이 있습니다. 참으로 근사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나 자신도 거기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기독도 씨 나에게 적합하지 않을 뿐이지요. 하지만 내 절친한 친구가 저기 살고 있지요. 율법자라고 산 꼭대기 첫 번째 집입니다. 율법자. 그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빨리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벗어버릴 방법을 말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씀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예리한 칼보다 더하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믿음을 가지시오, 기독도.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건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오. 믿음으로만 살 것입니다. 세속 현인은 당신에게 영원한 지혜의 선고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첫째, 그는 당신을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십자가를 당신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장애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설교가 멸망이고 어리석음이지만 멸망을 피하려는 자에게는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을까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문을 저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기독도 당신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누구나 다 말입니다. 은혜로 당신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힘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에 따른 행위로는 아무도 정당화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악한 자는 험한 바다와 같아 그들은 쉴 수가 없다. 그들은 쉴 수가 없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안녕하세요 친구. 나는 선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내 이름은 기독도입니다. 장망성에서부터 온 죄지은 자입니다. 영생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 당신은 길을 찾는군요. 기독도 당신은 매우 현명합니다. 자, 오십시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도, 어떻게 홀로 여행을 하십니까? 제가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했을 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나 이웃들은 비웃었습니다. 내 가족도. 그랬었군요. 이 세상에 흔히 있는 일. 선행씨,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벗는데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대답은 당신이 지닌 책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는 당신은 해설자의 집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넓은 길은 사망에 이르고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른다. 넓은 길은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르고 생명에 넓은 길은 죽음에 좁은 길은 생명에 들어오십시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 해설자의 집에서 기독도는 드디어 그의 여행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여행자가 그의 주머니에 지닌 황금 열쇠와 같이 해설자의 말들은 기독도의 마음을 성경의 지혜와 보물들을 향해 열게 했다. 따뜻한 태양과 같이 영감이 젊은이의 갈구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림에 있는 사람은 사도들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나는 탄생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창조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들의 길의 빛입니다. 그 머리의 왕관은 이것은 그가 사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자유롭게 된 뒤로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행로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은 등에 진 짐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해설자 씨.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루는 복음의 능력,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의 심정을 의미합니다. 먼지는 모두 마음의 죄입니다. 빗자루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당신도 말하다시피 좋은 일에 의한 노력은 당신의 죄들을 정당화합니다.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노력에 의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복음의 능력만이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당신의 성경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맞습니다. 해설자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말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하려 세상에 오셨나니 나는 최악의 죄인이구나. 육은 육에게 생을 주나 영은 영에게 생을 주는구나. 너는 거듭나야 한다. 내가 구원되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구나. 믿음을 통해서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누구도 뽐낼 수 없구나.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는 부여한 자였구나. 그런데 너를 위해 그는 가난하게 되었고 그래서 너 기독도는 그의 헐벗음에 의해 부유하게 되었도다. 그의 헐벗음을 통해 너는 부유하게 되었도다. 그의 헐벗음을 통해 너는 부유하게 되었도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멍이 들었다. 그의 고통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그의 채찍 자국에 의해 우리의 아픔은 나았도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이 복음에 의해서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말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장사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성경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너의 이름은 이제 순례자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기독도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의 법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순례자의 길은 끝났다. 이제는 기독도요 천년성을 향한 여행이 계속될 뿐이다. 아자, 여보시지요. 내 형제여, 당신과 같이 여행을 해도 좋겠습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 역시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기독도와 믿음이 날 때부터 형제인 것 같이 이 영의 친족 관계는 특이한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경험, 그들이 당면했던 어려움, 그들이 알고 있는 축복, 그리고 계속되는 여행을 위한 그들이 함께 느낀 예상과 확신들을 함께 의사소통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영과 의지 안에 하나 되라. 이기적 양심이나 허망한 속임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겸손하게 당신 자신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라. 당신들 개개인은 당신들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남들의 이익도 살펴보아야 한다. 믿음 씨, 당신도 역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었습니까? 아,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고난의 산에서였습니다. 나는 속임의 동네에 사는 첫째 아담을 만났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의 세 딸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지극히. 그 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요?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생의 자만이었지요. 당신은 그들과 즐겼습니까? 믿음씨,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거절했습니까? 인간에게 성서를 잘못 인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주실 겁니다. 기독도, 우리를 풀어주신다고요? 이런 유혹으로부터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은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언제나 나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나의 강한 적에게서 벗어나게 했도다. 이는 이 세상을 이긴 승리이다. 곧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구출이었습니다. 환희의 시간, 그리고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산 저쪽에서 허영의 도시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시오, 당신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영 중에 허영. 모든 것이 허영. 허영 중에 허영. 모든 것이 허영. 태양에서 본 악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흠이 있는 것이다. 나는 내 마음에 말한다.
즐기자 그리고 보라. 이건 역시 허영이. 나는 집 짓는데 포도원을 가두는데 금과 은을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허영 중에 허영. 모든 것이 허영. 허영의 도시. 세상과 너무나도 닮은 곳. 사람들이 천박한 웃음과 소란에 주의를 기울이는 곳.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속이고 어둡게 한 곳. 다들 와서 여길 좀 보시오. 저 꼴을 좀 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총. 왜? 하나님의 은총? 기독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요?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는 세상의 길을 따라 걸었네. 마왕의 능력에 따라. 순종치 않는 어린이들과 같이 일하는 영이 당신들을 하인으로 부려먹으려 합니다. 그의 하인이 당신이다. 죽음의 죄를 저지른 당신이든지 의에 복종하는 당신이든지 망령하고. 허영의 도시에서 모든 사악함과 음탕함을 위해 한 젊은이가 소망이란 이름으로 살았다. 저 녀석들이 감히 왕 앞에 서 있지? 저 녀석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 소망은 여태껏 왕에 도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나타난 이 두 이방인과 꽃 같은 사람들도 본 적이 없었다. 그 책을 읽네. 이 책이 너희들이 내 앞에서 경배하지 않도록 했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런 바보들 같으냐고 책을 불태워버리도록 해. 알았느냐? 저 녀석들을 화형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화형시킵시다! 화형시키는 게 좋습니다! 불태워라! 불태워라!
이상한 불이 소망의 마음에 일어났다. 뜨거운 열망이 그리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용기가 생겼다. 첫 번째 녀석을 처치해라. 믿음과 인내를 따르는 자는 약속을 상으로 받을 것이다. 진리를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믿을 것이고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어서 횃불을 가져와라. 이놈을 불태워버려라. 당신의 이름이 소망이라 잘도 어울리는군. 수년간 내 마음은 공허하니 막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성경으로 나는 영생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그런 놀라움으로 앞을 내다본 적이 여태껏은 없었습니다. 실로 우리 영혼의 적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적이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두 순례자가 목장의 새끼로 도착했기 때문에 소망은 진리와 아름다움, 즉 바른 길을 향하는 행로를 잊었던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독도 저길 좀 봐요. 그만 크리스틴. 당신도 우리 앞에 있는 폭풍이 보이죠? 우린 여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여기 양치기의 오두막이 있군요. 어서 들어와요. 귀를 피해야지. 보시오, 우리가 밤새 찾던 성입니다. 뭔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환영하오. 내가 주인입니다. 위대한 절망이라고 하오. 두 순례자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의 운명은 저들의 운명과 같은 걸까? 당신들 마음으로 괴로워 말라. 당신들은 하느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당신들은 진리를 알게 되리라. 진리를. 열쇠. 이 약속의 열쇠. 이것으로 어떤 문도 다 열 수 있어.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되리라. 진리를, 진리를.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행복의 길. 그러나 그 길은 그릇된 길. 기독도와 소망은 몇 걸음 가지 않고 옳은 길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의 성에서 재난을 피하게 됐다. 그들의 여행의 목적지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관문으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만발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지역에서 기독도와 소망은 양치기의 오두막에 도달했다. 거기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다. In this beautiful place of fruit and flowers, milk and honey, Christian and Hopeful came upon the shepherd's tent. But more than shepherds. 관리인들과 안내자들이었고 그들은 진실한 친구들이요 형제들이었다. 오, 아이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는 구세주의 땅입니다. 내 이름은 지식입니다. 제 이름은 파스콘입니다. 제 이름은 경험입니다. 내 이름은 진실입니다. 저는 기독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소망입니다. 여기가 구세주 땅이니까 천성도 멀지 않겠구나. 네, 맞습니다. 파스콘, 빨리 그것 좀 보여드리게나. 저쪽을 자, 이거 보시오. 보시오, 소망씨. 기독도, 갑시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겠습니다. 아직 그 길은 멀리 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하므로 여기서 쉬었다 가십시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당신도 아시겠지만 주 예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광야에서였지만 여기는 끝없는 초원입니다. 이곳은 구세주의 땅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 면역이 되었습니다. 방패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잡아라. 성령의 검을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싸움은 너희들의 것이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여러 번 이 말을 읽었습니다. 싸움은 주의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싸움이 주의 것이라면 물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여행은 끝이 났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경주도 끝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경주를 끝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라.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말은 영원하리라. 나의 말은 영원하리라. 나의 말은 영원하리라. 나의 말은 영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네, 난 저놈들을 놓쳤다. 난 저놈들을 놓쳤어. 이 많은 놈들이 내 소유인 것 같이 저놈들도 내 소유일 수가 있었는데.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꾸준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기 셋, 저기도 하나, 또 하나. 내 밥이 될 놈들은 어디든지 있구만. 다음 차례는 바로 너.